50억 클럽 이 기소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따져보고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향후 수사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님과 함께 월드스타 이제 BTS 멤버 그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관심을 또 끌고 있는 사건이라서요. 저희가 또 세계를 꿈꾸는 또 방송인 만큼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거 어저께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2021년 9월에 이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 만이에요. 참 오래됐는데. 네. 그 정작 의혹의 핵심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은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 쪽에서 흉내만 낸 기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이 화천 대유가 그 대장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조인들 총 6명에게 약 50억 정도의 로비를 했다라는 예. 이런 의혹입니다. 예. 그런 문제로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박영수 전 특검 등등 해서 6명이 언급이 돼서 수사가 되고 기소가 된 것이고요. 예. 그에 반해서 재판거래 의혹은 무엇이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그 선거 시절에 예. TV 토론에 출연을 해서 상대방 후보가 성남시장 아 경기도지사 네, 선거에 경기도지사. 예. 출연을 해서 상대방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친형을 정신병원에 예. 가두라고 지시하지 않았냐라고 해서 그런 사실 없다. 나는 그런 사실 전혀 모른다라고 했는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가두라고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당시 예.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맞아, 고소를 맞아. 했고요. 예. 고소를 하고 1심하고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벌금 300만 원이면 당선무효형인데 당선무효형에다가 피선거권 박탈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더 이상 선거를 못 나오도록 다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와요. 아... 그때가 권순일 대법관 시절이었고 예. 그 무죄가 나온 논리를 보면 좀 예. 희한합니다. 예. TV토론회에서 당황할 수도 있고 경황상 시간 부족할 수도 있고 거기서는 답변을 했을 때 다소 허위사실이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무죄가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는 TV토론회에서 막 말하게 돼도 그게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좀 복잡해졌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에 네. 이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이 터지니까 아... 알고 보니 예.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 화천대유 주주인 김만배라는 사람이 이재명한테 뭐 이재명과 섞여 있는 대장동 사건을 하면서 이 권순일 대법관 사무실을 8번이나 찾아간 게 밝혀져요. 맞아요, 이 맞아요.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예.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일개의 민간인이 대법관 사무실을 8번을 예.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거래 의혹이 아니냐라고 지금 혐의가 재판거래 의혹 또 50억 클럽 의혹이 있는데 지금 정작 검찰이 기소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뭐냐면 변호사 사무실을 등록을 안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했다. 이런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해놓은 그 상태입니다. 예, 김만배가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8번에 걸쳐서 대법원에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렇게 적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 김만배가 인사차야 몇 차례 방문한 적은 있지만 재판 관련 대화는 없었다. 군의 이발소 가면서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실로 이렇게 적은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야, 군의 이발소 가면서 대법관실 이름을 써놨다. 야 이거는 이게 뭐 참, 예. 군의 그 대법원 이발소가 머리를 잘 자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만약에 군의 이발소를 가면서 대법관실을 간다고 적어놨으면 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되는 겁니다. 아... 예. 이거는 어제 약간 본인이 속여가지고 다른 곳을 간다고 속여서 적었기 때문에 일종의 업무방해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김만배는 일단은 이 재판거래 의혹이 너무나 큰 죄니까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진술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됩니다. 그 검찰이 이제 어제 권순일 전 대법관에 기소를 했습니다. 아까 근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거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못하고 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거의 3년 동안 수사를 하고도 변호사법만 적용을 했는데 이 변호사법 적용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예,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를 등록하지 않고 2021년 1월부터 8월 달까지 예. 화천대유에다가 뭐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관련 재판의 예.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을 하고 뭐 이러한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변호사를 등록하지 않고 자문을 하면 징역 3년 이하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자문한 것 친구는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죠. 총 지금 몇 억을 지금 받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게 1년이면 2억 4천이고 이런 식인데 뭐 1억 5천 받았다 혐의는 뭐 그렇더라고요. 예. 이것도 나중에 밝혀지면 또 총 얼마를 받을지는 예.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단순 자문치고는 너무나 많은 그 자금을 받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예. 보통 자문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냐면요. 예. 저 강원도에 있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 30만 원이나 월 50만 원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그 약간 좀 사이즈가 좀 큰 기업이고 네. 자문이 너무 자주 온다. 예. 자문이 엄청 자주 오면 월 100만 원 책정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월 100만 원이나 월 50만 원 책정을 하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자문이 오거든요. 예. 전화 자문은 많이 오는데 제가 서류 써주는 거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인데 권순일 대법관도 이 전선 지주와 소송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 소송이 이미 세팅이 완료돼 있으니까 변호사 예. 그 소송에 변호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굳이 다른 변호사가 자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1억 5천을 받고 나서 본인이 자문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대형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대형 로펌에 맡길 때도요. 그래도 한 달에 뭐 자문료가 그래도 몇백 수준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2천만 원을 가지가 네. 않고 그다음에 이 뭐 1억 5천 받은 혐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의혹이 불거져서 당시에 고문료 전액을 뭐 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어쨌든 검찰은 그 변호사 업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예 그렇게 검찰에서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검찰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 검찰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업무를 보지 않았다 이렇게 혐의를 또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 와갖고는 난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예. 얼마나 약간 오만방자하게 얘기를 했겠어요. 이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분이 법조계에서는 거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예, 예. 법조계에서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판결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네. 그 판결에 대한 비판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판결이 대부분 다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어서 예. 나는 청렴한 사람 예. 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55 클럽 사건이 터졌을 때 여기 권순일 대법관 이름을 보고 정말 많은 법조인들이 충격에 빠졌죠. 예. 와 그렇게 깨끗하고 네. 그 건실한 척하더니 지금 그 1억 5천 55 클럽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예. 너무나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갖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거예요. 과연 이제 3년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긴 했을까 네. 그런 의문이 많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건 아마 3년이 걸린 이유는 사실 예. 양승태 대법관 사건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양승태 대법관 사건이 결국 지금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사건이 예. 너무 길어지면서 검찰이 그 추이를 본 거예요. 네. 그 저희가 예전에도 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그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죄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되는 것 같기도 하니까 가장 큰 사람을 한번 먼저 걸어보자 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것처럼 네. 지금 대법관들이 문제가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양승태가 가장 크니까 한번 걸어보자 라고 걸었는데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야 권순일도 괜히 명확한 증거 없이 재판거래 의혹이나 뭐 다른 의혹들 가지고 걸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일단 명확한 거부터 하자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을 한 거고요. 그 후에 사실상 뭐 김만배나 뭐 다른 분들의 양심 선언이 있던가 혹은 다른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다른 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 검찰이 과거에 이제 2021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대선 전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비공개 소환을 했었습니다. 비공개 소환, 예, 비공개 소환을 네.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이제 검찰이 그 이재명 전 대표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등을 확보하려고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그 두 번이나 또 법원에서 기각을 당해요. 그래갖고 제가 보니까 당시 판결이 바탕이 됐던 무죄 취지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대법원 내부망에 등록이 되지도 않았었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이제 영장을 두 번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기각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기각당하는 게 어렵죠. 법원은 예.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검찰이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두 영장을 보통 인용을 해주는데 예.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기도 하고 네.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진 않습니다. 네. 인신을 구속하던가 재산을 뺏기던가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겠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인데 예. 법원이 기각한 거는 사실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보여지지 밖에 않습니다. 예. 혹은 그 대법관이라는 그 위치가 워낙 높은 위치에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오바지 마라. 뭐 우리는 건들 성역이다. 우리는 건들지 마다. 이렇게 보여진 것밖에 없는 약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인 거죠. 예. 그럼 사실상 그 김만배 씨의 양심 선언이 없으면 재판거래 부분은 밝히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네. 이거는 밝히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김만배가 양심 선언을 할지는 사실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네. 그러나 기대가 안 돼요. 예. 예, 그렇다 그러더라도 우리 언론이 좀 보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민간인이 저도 대법관실은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보고 대법원은 한두 번 가봤지만 네. 대법관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아. 넓은 건물 안에. 네. 근데 민간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권순일 만나러 왔음 하고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1층 로비에서 네. 1층 경비원이 네. 민간인이 오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 권순일 대법관 만나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띠띠띠띠. 네. 권순일 네. 대법관 비서실에 전화하죠. 권순일 대법관 뭐 손님 오셨는데요. 올라오시라 그래. 내가 부른 손님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누구라 그래? 김만배라고 하는데요. 올라오시라 그래. 예. 이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러 간 거지. 제가 보기에 친인척 아니면 대법관한테 누가 찾아갑니까? 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 한번 차 마시러 와, 커피 마시러 와 이 정도 아니면 네. 누가 찾아갑니까? 근데 그것을 짧은 기간 안에 이 재판을 앞두고 여덟 번이나 찾아갔다는 거는 이건 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머리를 자주 깎았나 봐요. 예. 아니면 진짜 권순일 대법관이 야 모르는 사람이야 올라오지 말라 그래 이렇게 예. 하거든요. 그럼 경비원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르는 거예요. 이게 네. 그냥 아무나 이름을 쓰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이 됐었던 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경우에도 이제 서면 조사만 받았다 이렇게 네. 알려졌는데 이분들도 기소하기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는 지금 뭐 특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50억 클럽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법조인의 온갖 그 이권과 이제 더러움과 법조계의 비리가 다 엮여 있는 것인데 예. 이 비리가 엮여 있는 분들이 다 굵직굵직한 분들입니다. 아. 심지어 이게 민주당도 섞여 있고 국민의힘도 섞여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당 어디에서도 50억 클럽을 특검하자는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우리 국민들 시각에서 보기에는 뭐 다른 특검법도 있지만 이 특검을 해야지 정말 대한민국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 법 쪽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아 이분이 주요 판결 낸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 하나가 성인지 감수성 판례. 아.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내세워서 예, 그래서 그 피해 예를 들어서 또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판례 이전에는 피해자가 뭐 이때는 성희롱 문제였는데 성희롱 성추행 문제였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6년 있다가 고소를 하잖아요. 네. 이러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피의자랑 피고인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네.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다 갑자기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고소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박해졌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을 키워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성피해를 당하면 뭐 간단한 피해더라도 피고인하고 그 친하게 지내더라도 5년 있다 갑자기 생각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뇌물인지 감수성이 좀 안 돼 있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본인 뇌물에 대해서 네. 인지하는 그런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예. 두 번째가 이제 형사 성공보수 무효화 판결을 내렸거든요. 예. 형사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정이네. 우리의 밥벌이를 뺏어가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그때 이해를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정관예우라는 그런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칼을 빼들었구나. 형사 성공보수 무효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랑 계약을 체결할 때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건이 잘 풀렸어요. 그 다음에 성공보수를 안 줘도 됩니다. 그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인 거고요. 예. 그 이후로 변호사들이 뭐 실패보수를 만들기도 하고 뭐 쪽조해서 받는 걸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제도를 고안을 했지만 그래도 그 모두 다 무효인 거예요. 형사사건은 착수금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권순일 대법관이 굉장히 청렴한 분인 줄 알았죠. 아. 그 55클럽이 터지고 더 충격을 먹게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이런 법조계에서 평가는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변호사협회에서는 등록을 안 받아주려고 변호사협회 등록 신청에 대해서 자진 철회해라 두 번이나 빠꾸, 예, 빠꾸 네. 먹었어요. 네. 그냥 자진 철회해라 자진 철회해라 했는데 이분이 계속 고수해서 변호사 신청을 해서 지금은 변호사협회 등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떠한 펌에 어떠한 회사에 대표 변호사로 취직이 되긴 됐는데 예. 아마 이번에 변호사법으로 기소가 됐으니 그게 재판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아, 네. 아 지금 꽤 큰 대로 네, 대표로 가셨더라고요. 네, 예. 네. 그리고 검찰이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를 하면서 그 언론인도 함께 기소를 했어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같이 기소를 했는데 이분은 죄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혐의가 이분은 예. 청탁금지법으로 갔습니다. 청탁금지 김영란 예 김영란법이에요. 예. 김영란법에 보면 언론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뭐 배임증제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로 갈 수 있는데 뇌물 쪽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혹은 50억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는 거에 대해서 뇌물죄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공무원이 아니면 보통 청탁금지법이나 배임증 증제로 가는데 청탁금지 이분의 혐의는 50억을 김만배 씨로부터 빌리고 나서 예. 이자 없이 원금만 갚기로 약정해서 이자를 면제받았다 방식인데 예. 저는 이 부분도 약간 미심쩍어요. 아. 예. 50억을 받으면 받은 거지 뭐 예. 무슨 이자 면제하기로 했다 이자 아. 미심쩍은데 어쨌든 언론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니 예. 그래서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에 예. 의유를 댈 거고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은 대부분은 다 벌금형이 나오는 것이 그쵸? 사실 실정이거든요. 네. 근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50억을 빌린다는 얘기 예. 예. 금액이 예. 너무 커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은행에서 돈 빌려본 네. 입장으로서 50억을 빌린다는 것은 이거 정말 와. 그렇습니다. 예. 또 김만배 씨한테 돈을 받은 고위직 기자들도 또 기소가 됐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 기자들도 몇 명이 같이 배임증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 뭐 한겨레 신문 전 뭐 모 국장 또 중앙일보 간부 이 등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요. 이분들이 뭐 관련 받은 금액은 각각 다른데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뭐 8억 9천을 받은 분도 있고 또 네. 어떤 분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억 4천을 받은 분도 있어요. 네. 이런 건데 공소시효가 도과한 금액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빼고 하는 건데 이게 기간이 한 2-3년 동안에 네. 용돈을 엄청 세게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뭐 한 번에 뭐 2억 몇 천 딱 받은 게 아니라 네. 기간이 그 한 2-3년 동안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이게 2억 3억이 쌓인 건데 네. 여기서 우리 이제 봐둬야 될 거는 언론이나 공무원들에게 시사하는 거는 네. 누군가에 받는다 네. 자료로 다 남습니다. 아, 맞아요. 이거 보통은 써놔요. 네. 보통은 써놓는데 이 써놓는 게 형사소송법 315조에 의해서 계속적 네. 증거자 계속적 기록 가계부나 일기장은 당연 증거 능력이 채택됩니다. 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써놓지 않더라도 이 금액이 계좌로 전달해주지 않고 현금으로 줬다 하더라도 예. 그 현금을 뽑은 기록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현금을 1000만 원씩 뭐 매일 뽑는데 이거 어디다 썼어? 물어보면 네. 대답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또 왜냐하면 네. 기지국을 땁니다. 아. 저도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아. 여기 와 있고 와 계시잖아요. 네. 네. 우리는 이 기지국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이동재 기자님이 저와 관계가 있고 방금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뽑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만났어. 기지국 네. 기지국에 우리는 안 만났다 주장하지만 네. 같은 기지국 범위 안에 있어요. 그 제가 1000만 원 받고 나서 돈을 펑펑 쓰는 상황이 있던가 네. 아니면 그 돈을 제 은행에 입금을 시킨다. 네. 그러면 이거는 100%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와. 대한민국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변호사님한테 출연료로 1000만 원을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네. 아무도 안 믿을 것 같다. 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한겨레 기자 같은 전 기자 같은 경우에는 8억 9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아, 이거 8억 9천만 원도 사인이 사인에게 빌린 돈이 규모 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게. 네. 예. 그 이름이 만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것보다 만배 이상씩 빌려주는 예, 그런 네. 예,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제 방송에서 한두 번 언급을 했는데 저도 과거에 법조에 있을 때 김만배 씨를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그분 나이도 많으시고 뭐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 아, 저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저는 이분이 이렇게 50억 막 8억 9천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갖고 뭐 머리자르고 대법관실 가고 뭐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아무튼간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충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 내린 결론은 예, 앞으로 이제 누가 나에게 이유 없이 돈을 주는 것 같다 이러면은 받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다 기록하고 있다.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코인으로 받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한 4-5년 전엔 이게 됐습니다. 예. 코인이라는 게 처음에 수사기법이 난해했을 때는 네. 근데 지금은 검찰이 수사기법이 엄청 발달해서 코인으로 받는 것도 다 찾아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네. 이 50억 클럽 부분은 이거야말로 특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마무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종 좀 변호사님과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겨우 시작이잖아요. 네. 이제 겨우 기소했고 시작이고 그다음에 일부분만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또 어디까지 또 기소를 할지, 이거 과연 유죄가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종종 저희가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